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에두 아르도. 아주 패션이 굉장히 질리지 않는 패션이 있죠. 심플한. 그 에두 아르도. 이 옷도 혹시? 이 옷도... 에드워드라고 하고 싶은데 안 팔지도 몰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근데 에드워드도 그 제가 지금 목티가 좀 있는데 우리 가족들 세트로 맞춰버렸습니다. 같이 이제 딱 입으면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안에 기모 이런 것들. 제가 정프로님하고 같이 진행하니까 네. 뭐 이 외모에서는 크게 안 딸리는데 네. 옷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옷에서 네. 네. 이건 안 돼요. 지금 패션 안 됩니다. 에드워드로 바꾸셔야 돼. 에드워드도 그거는 네. 어디 백화점에 있어요? 아예 다 있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찾아보시면 제일 편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패션이 항상 보면 네. 깔끔하고 에드워드도죠. 네. 예. 댄디하고 뭐. 댄디 에드워드도. 알겠습니다. 저도 애용해 보겠습니다. 모던 에드워드도 다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수익 전무님이 굉장히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조익재 위원님 모시고 네. 일단 올해 남은 시간 그리고 2022년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우리 조익재 위원님. 이렇게 여의도에 그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배님 이런 것도 좀 별로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같이 이렇게 딱 같이 플레이어로서 같이 하는데 너무 이렇게 선배 이러면 약간 좀 선배된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지 마라. 나 너희랑 같이 한다. 이런 느낌 좀. 그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형님처럼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조익재 위원님, 자 오늘도 오늘 저희한테 좋은 아이디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주신 그 레포트 살짝 저희가 보니까 미국이 약간 매파적으로 그리고 중국이 약간 저 비둘기 쪽으로 네. 바뀌는 듯한 뉘앙스로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미국이 매파로 갈 수가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양적완화 하던 거를 테이퍼한다고 하고 네. 또 그러다가 이제 양적완화도 뭐 종료할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내년까지의 이제 큰 주식 시장의 흐름을 좀 네. 2022년 전망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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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고 네. 그런 거라서 네. 약간 좀 중장기적인 얘기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내년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 조익재 위원님께서 한번 쭉 여러 데이터와 또 인사이트로 한번 판단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일단 수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뭐부터 좀 저희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릴 거는 이제 내년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할 때는 경기의 어떤 큰 흐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을 이제 OECD 경기선행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100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네. 뭐 ISM이나 이런 다른 PMI들은 50을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근데 이게 올해 100 뚫고 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을 뚫고 올라올 때를 우리가 경기 호황 국면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 제가 영어로는 붐이라고 써놨는데 근데 지난주에 이제 10월 달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행 지수가 정점에서 내려가는 구간을 우리가 이제 경기 둔화 국면, 영어로는 이제 슬로우다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년은 100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서서히 좀 흘러내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랬을 때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오르는 거를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연 베어마켓 랠리가 될까? 이런 제 생각을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리만 사태 이후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세 번의 하강 구간이 있었고 네. 제가 지금 하얀색 음영으로 칠해놓은 게 꺾여서 100까지 도달하는 슬로우다운 구간을 표시를 한 건데요.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 증시는 그래도 항상 올랐습니다. 100을 깨고 내려가야 그나마 좀 조정이 생기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아니 미국 주가는 경기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도 미국 증시가 이 경기가 흘러내려도 오를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 또 반대로 우리나라 주가는 네. 이 구간에서 올랐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올해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이 주요 수출주들이 상당히 선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1년 내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선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오히려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금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워낙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의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화 정책 긴축으로 가면 금리가 오르는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11번 그림은 미국의 제3차 양적 완화가 이제 끝날 때의 모습인데요. 이때 이제 테이퍼가 시작이 되니까 금리가 쭉 내리기 시작하죠. QE가 종료되니까 더 내리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되니까 더 많이 내렸습니다. 여기다 그리진 않았지만 QE1이나 QE2가 끝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시장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장기 금리. 이게 왜 이러냐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네. 이 금리라는 것은 경기와 물가의 합인데 네. 이렇게 긴축을 해버리면 경기가 꺾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금리가 이 부분을 반영한 건데 특히나 이때는 보시다시피 물가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긴축이 금리 하락을 불러온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가 어떻습니까? 뭐 30년 최고치를 뚫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까지는 뭐 QE 1, 2, 3 끝날 때 항상 금리가 내렸는데 이번 양적 완화가 끝날 때는 오히려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베어마켓 랠리의 가능성. 사실 저는 그거를 두 가지 동력으로 나눠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동력이 위드 코로나에 의한 전 세계 어떤 서비스 소비의 회복. 이 부분을 이제 첫 번째 동력으로 보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사례를 영국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황색 선이 영국의 감염자 수인데요. 계속 또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유럽의 전 지역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아주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번질 때 이 경제활동 제재를 얼마나 강도 높게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16번 그림에 이 경제활동 제재 강도를 이 영어로는 stringency index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거꾸로 그려놨는데 항상 번질 때는 강도 높게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계속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자꾸 번지는데 경제활동 제재를 안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영국의 서비스 PMI가 반등을 했고요. 또 영국이란 나라는 자국의 서비스 활동을 지수로 다 발표하는 나라인데 지금 전체 지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고 네. 나머지 세부 항목들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딱 하나 항공운송,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회복을 했죠. 결국 뭐냐면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이처럼 그동안 부진했던 서비스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경기를 일으켜 세우고 또 주가도 일으켜 세울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주황색 선이 미국의 감염자 수인데요. 네. 제일 많이 번졌을 때가 작년 겨울이죠. 하루에 뭐 30만 명까지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가을에도 참 많이 번졌었죠. 그런데 이 경제활동을 제재하는 강도, stringency index의 높이를 보면 이때 작년 겨울 때는 아주 제재 강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락다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외식하는 거, 레스토랑 좌석 이용객 수를 보면 작년 겨울엔 무너졌는데 이번엔 무너지질 않죠. 영화관 수익도 마찬가지로 작년 겨울에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개선됐고 또 뉴욕의 교통혼잡지수 이런 것들이 작년 겨울에 무너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제재를 안 하는 게 이제 위드 코로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비스 경기를 살려내더라라는 네. 거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것은 네. 미국 사람들의 소비자 신뢰지수의 세부 항목 중에 당신 앞으로 6개월 안에 외국으로 휴가 계획이 있어? 하는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5년 이후에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해외 여행까지도 이제 계획하는 그런 이제 완전한 위드 코로나 상태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 결과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미 폭등이 나타났고 네. 반대로 ISM 제조업 지수는 살짝 꺾이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가 서비스 소비가 경기를 끌고 가는 네. 그런 패턴으로 바뀔 건데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9월, 10월 혹은 뭐 8월 이때도 거의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풀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더 풀릴 게 있나 싶은 게 하나가 좀 있고요. 그리고 독일이랑 네덜란드 같은 데가 지금 뭐 사상 최고들 치면서 오히려 거기는 다시 좀 묵자 뭐 락다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제한을 좀 두자 이런 움직임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보다 더 풀릴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정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묶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오늘 않습니까? 얘기 드리는 거는 네. 내년 전망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전망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내년 아, 내년에. 전망. 그러니까 아, 내년에. 뭐,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올 겨울에는 코로나가 좀 번지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올 겨울에도 뭐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이 서비스 소비가 좀 더 부활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네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이제 미국의 이 경기 ISM 지수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지수인데 그 역사 속에서 ISM 서비스는 살아나고 제조업은 꺾이는 이런 시기가 있었나 하고 이제 뒤져봤더니 네. 2014년에서 15년에 걸친 이 시기에 보시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는 완전히 무너지는데 서비스업 지수가 15년 가을까지 이렇게 갔던 경우가 존재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내년이 경기가 약간 이런 패턴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럴 때 주가가 어땠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네. 아래 그림을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는 2014년 말에 이미 꺾여서 이렇게 내려갔죠. 근데 미국 주가를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기업 이익입니다. 제조업이 꺾이니까 기업 이익이 살짝 꺾였어요. 그런데 미국 주가는 신경 안 쓰고 쭉쭉 갔어요. ISM 서비스업이 살아있을 때까지 갔다가 나중에 서비스업이 꺾이니까 그제서야 조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제하 소비가 뭐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가 제하 소비의 두 배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게 살아 있으니까 EPS가 다시 올라가는 기업 이익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랠리가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베어마켓 랠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네. 그 첫 번째 아이디어가 이러한 어떤 글로벌 서비스 소비의 부활 이것이 이끄는 어떤 기업 이익의 회복과 주가의 회복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베어마켓 랠리는 다시 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시장은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는 경기는 안 좋은데 아, 주가가 네. 올라가는 그런 걸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군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그럼 그건 굉장히 한정적입니까? 베어마켓 랠리는 그 그러니까 기간이 어떤 추세 상승적인 모습은 아니고 네네네. 이제 중간 중간에 어떤 그 경기의 하강 구간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저런 현상들이 다시 경기를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네. 또 끌어올렸다가 다시 하락하는 이제 그런 걸 반복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베어마켓 랠리 네 하나 배웠습니다. 아셨어요 혹시 박세익 전무님? 기댈 게 박세익 전문님밖에 없어요. 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네. 그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우리 정프로님이 지적하신 거 혹시 다시 네. 예, 경제 제재라든지 경제 제재가 아니라 이제 또 이동을 막는다든지 예, 이동을 막는 소셜 디스턴싱 또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그것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골프장인데 약간 좀 프라이빗한 좋은 골프장에 네네.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다가 마스크를 오히려 벗으라는 얘기를 해요. 골프장에서? 네. 왜? 원래 캘리포니아가 그나마 민주당 쪽이고 네.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오히려 더 강화했던 주잖아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골프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더니 벗어라.
그것도 약간 이제 격이 높은 골프장인데 배기 싫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원래 미국 사회나 서양 사회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을 환자 또는 약간 범죄자처럼 보죠.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런 경향 때문에 미국에서 처음에 마스크 쓰는 거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오히려. 네. 근데 지금 미국도 것으로. 미국이지만 유럽이 진짜 많이 번지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거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좀 걱정이다. 특히나 이제 겨울에 더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내년 전망. 내년이다. 네. 올겨울 전망 아니고 내년 전망. 와, 이제 얼마 전에 홍콩 살던 친구분이 이제 계셔갖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와 거의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학교에 학교 선생님 남편이 외국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아마 코로나 증상이 좀 있었나 봐요. 네. 학교 학생들을 다 격리를 시켰대요. 무슨 저 호텔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다 집어넣어갖고 1인당 1실로 해갖고 학교 선생님이 걸린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의 남편이 걸린 건데 네. 남편 걸렸다고 그 선생님 포함해서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저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 네. 호텔 갑자기 가갖고 애들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애들 이거 연락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홍콩은 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여튼 뭐 유럽과 미국 분위기는 좀 그것과는 좀 다르니까 네. 아, 일단 내년만 계속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네. 베어마켓 랠리를 가져오는 두 번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보고서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이 좀 매파적으로 가면 중국은 비둘기파적으로 그러니까 더비시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파란색 선이 FRB의 자산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스톱되는 걸 양적 완화의 중단이라고 하죠. 제가 이 시기에마다 이렇게 하얀색 음영을 칠해놨어요. 근데 제 1차 양적 완화가 중단될 때 중국의 지준율을 보면 중국이 지준율을 인상하다가 멈추고 제 2차 양적 완화가 중단되니까 지준율을 인하하고 제 3차 양적 완화가 중단되니까 또 지준율을 또 인하하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뭐 리만 이후에 가장 허키시했던 때가 2018-19년이죠. 네. 연준이 아예 자산을 줄이기 시작했고 이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하니까 중국은 미친 듯이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대응을 하죠. 결론은 뭐냐면 리만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은 정확히 정반대로 움직여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4차 양적 완화가 되는 동안에 중국은 굉장히 허키시했죠. 근데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테이퍼하고 중단하고 또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나타난다면 중국은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대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중국은?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설명합니다. 네. 그 이것이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2014-15년 사이클인데요. 이때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2013년에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머징 마켓 주가들이 미국 주가가 이렇게 날아갈 때 전혀 쫓아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구간에서 중국이 2015년 연초에 지준율을 딱 인하해 주니까 코스피가 불과 세 달 만에 10%가 반등하는 아주 강력한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경기가 추락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내년이 이런 슬로우다운 구간에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중국의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궁금한 게 왜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은 항상 반대로 움직였던 거냐라는 거죠. 궁금합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통화 정책이 허키시로 가면 경기가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경기를 보여주는 이 제조 PMI를 보면 미국의 양적 완화가 끝날 때마다 이처럼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중국은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지준율을 인하하는 것이고 사실 중국은 다 아시지만 기업 부채를 중심으로 해서 빚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만 이후에 큰 그림에서는 이제 중국도 기업 부채를 줄이자 디레버리징이 원칙인데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네. 세계 경기가 이렇게 나쁠 때는 부채를 오히려 살짝살짝 늘리면서 레버리징으로 대응하는 그런 정책들을 써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미국과 유럽의 완화 정책이 끝나는 그 순간 중국과 지금 이머징의 하일드 스프레드를 보면 그냥 바로 팡팡팡팡 튀어오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망할지 모른다라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네. 정책적으로 더비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일드 스프레드가 탕탕탕탕 튄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네. 경기에 대한 불안감 네. 그렇게 됐을 때 한계 기업들이 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렇게 시장이 보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하일드 스프레드가 저렇게 올랐어요? 네, 헝다 때문에요. 아, 헝다 때문에 그러겠네요.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뭐 장기적인 이런 시장 전망을 할 때 하일드 스프레드 미국 거 그죠? 네. 저렇게 치솟아 올랐을 때 작년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2008년 리먼 때도 저게 하나의 또 픽스 차트처럼 예, 하나의 바닥 신호로도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일드 스프레드라고 하면 네. 좀 부실한 회사들 부실한 회사의 채권하고 네. 채권 그다음에 그게 네, 뭐 트리플 A나 아니면 국채 국채랑 이런 안전 비교해서. 채권하고의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가산금리라고 하죠 보통. 네, 네. 그래서 좀 부실부실한 회사들 금리가 예를 들어 한 15% 되고 국채가 뭐 한 3%쯤 되면 이제 12%가 그 차이인 거고 거기에 네. 부실부실한 회사가 한 30까지 올라가면 이제 27 이렇게 이제 올라가 이게 그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네. 결국은 시장에 위험한 회사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망할지도 모르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완화 정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이제 미국이 호키시 그러니까 좀 매파적으로 가면 중국은 비둘기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유럽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되면 유럽은 미국이랑 같이 가나요? 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FRB하고 ECB는 정책이 거의 비슷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국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요번에 선제적으로 좀 긴축을 빨리 한 케이스죠. 네. 사실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한은이 요번에는 좀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우린 대체로 미국 따라갑니까? 네. 중국 따라가나요? 네. 미국 따라가죠. 미국 따라갑니까? 미국하고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이제 통화 정책에 많이 대응을 합니다. 네. 사실 방금 전에 이제 중국의 그런 완화 정책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또 똑같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공동부유라는 큰 어젠다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보다도 더 중요시하죠. 그래서 뭐 정책을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완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또 세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국은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네. 이 자국이 이제 목표하는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밑돌게 되면 그만큼 부양책을 넣는 거거든요. 네. 근데 먼저 그 부동산부터 살펴보면 부동산. 예, 중국의 지금 집값 상승률이 있는데 이렇게 집값 상승률이 마이너스 날 때는 항상 이렇게 완화 정책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것의 선행 지표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주택 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한 도시의 비율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또 어느 나라나 이 부동산 거래 대금 증가율이 결국 가격의 또 선행 지표인데 네? 이 역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값이 떨어지면 또 역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소비 심리가 죽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중국은 이 나라 GDP 한 15%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가 신규 착공 증가율이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많은 산업의 전방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집 지을 때 뭐 철근도 필요하고 또 뭐 PVC 창문도 필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부동산과 같이 가거든요. 근데 네. 중국의 내수 경기를 상징하는 것이 이 중국의 철도 화물 운송량 증가율인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중국의 목표한 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이게 네. 소위 말하는 리커창 지수의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예,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지금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OECD 선행지수가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의 수출 증가율과 중국의 최신 PMI를 보시면 뭐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똑같죠.
근데 이 차이신 PMI라는 것은 국가통계국 PMI보다 약간 중소기업 샘플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 결국은 이 중소 제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네. 안 그래도 지금 이 하일드 거꾸로 그려놨는데 이 틴 하일드가 더 튀어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중국의 현재 수출 주문 지수가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의 선행지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양호하지만 이런 네. 것들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하필이면 중국에서 등급 낮은 채권들이 내년 봄에 이 만기가 많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전에 약간 부양책을 네네.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수출도 지금 둔화되는 시점도 다가오고 중국이 당연히 조금 더 부양을 시켜야 될 이유는 이제 많아진 그런 시점이고 또 있습니까 혹시 이유가?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의 산업별 이 전력 사용 증가율을 4월부터 9월까지 그려봤을 때 9월이 최근 수치입니다. 주황색 막대기로 돼 있고. 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공해산업 규제가 계속 연초부터 있었어요. 올림픽도 있고 또 탄소제로 정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전력난이 터지고 나서 이쪽을 더 약해졌는데 지금 웬만한 중국의 4대 공해산업 화학, 뭐 비금속, 철강, 비철금속 이런 쪽에 전력 사용 증가율이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타격을 가했냐면 중국의 이 철강 생산 증가율을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2%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내려갔고 신규 주문 수치가 28밖에 안 됩니다. 이 50이 정상 수준인데 엄청나게 추락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모든 제조업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조 PMI가 추락을 했는데 이게 얼마큼 내려간 거냐면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PMI가 움직인 범위를 이 회색칠로 해봤을 때 그 밴드의 하단을 완전히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중국의 성장률은 예상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올 겨울 정도에 특히 춘절 전후로 해서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중국은 계절적으로 2, 3, 4월에 PMI가 항상 반등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3월 전후로 해서 이제 뭐 전인데 양회 이런 이제 중국의 중요한 국가 회의들을 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약간씩 부양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부양책 혹은 뭐 지준율 인하 이런 걸 하면 중국의 위안화는 약해지는 건가요? 뭐 사실은 환율은 그런 어떤 딱 하나의 정책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국은 뭐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이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그런 자율 환율 시스템도 아니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아직 뭐 환율까지 네. 이렇게 논할 정도는 아닌데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게 뻔해서 네. 지금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아까 제가 잠깐 리커창 지수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기 볼 때 딱 세 개만 봐라.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철도 화물 운송량 증가율 그리고 네. 전력 사용 증가율 그리고 은행들의 신규 대출 증가율 이 세 개를 합친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성장률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워낙 빨리 떨어지니까 예, 중국은 이제 돈을 풀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받쳐야 되는데 중국이 돈을 푸냐 안 푸냐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지표가 네. 이 크레딧 임펄스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역시 거의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매파적인 모습이었는데 네네네. 내년에는 좀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엔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만약 아까 보셨지만 네. 우리나라는 뭐 올 하반기 증시가 보여줬지만 미국이 맨날 사상 최고치를 치는데도 주가가 제대로 못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나라인데 네. 근데 이제 중국 쪽이 너무 계속 저렇게 매파적인 양상을 보이다 보니 예,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정책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년이라고 해도 이제 내년 1월도 있고 내년 12월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흐름이 대략 언제부터 조금 더 본격화되고 언제쯤에 뭐 정점을 찍고 일단 저는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봄 정도 그러니까 내년 춘절 봄. 예. 그리고 뭐
중국의 그런 전인데 뭐 이런 어떤 시기들, 그러니까 3월, 4월 그때 정도부터는 아마 완화 정책에 들어갈 거다. 그때 취할 중국의 제일 먼저 정책은 지준율 인하입니까? 사실 지준율 인하 이전에 지금 이미 미세하게 계속 부양책을 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900 갔다가 한 100, 3,000까지 바로 올라왔던 것도 그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중국의 하일드 스프레드가 10월 한 중반 지나면서부터는 쭉쭉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증시가 반등이 시작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좀 뭐 주의 깊게 좀 잘 살펴봐야 될 건 또 뭐뭐 있겠습니까? 뭐 아까 두 번째 주제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들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금리. 네, 그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OECD 경기 성장률이 내년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장 직전에 이제 하락 구간이 2018년, 19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떨어지는데도 미국 주가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계속 달려 나갔죠. 네. 근데 제가 지금 하얀색 음영으로 나타낸 이 부분이 2018년 4분기 때의 상황인데요. 근데 S&P 500이 세 달 만에 무려 20%가 폭락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하락이 있었어요. 이때 왜 그랬냐면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랐기도 했거니와 미국이 계속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앞으로 더 올릴 거야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세 달 만에 벤치마크 20% 하락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내년에 혹시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연준은 FRB는 뭐 인플레가 30년 최고치를 뚫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잘 안 오르죠. 보시다시피 올 봄보다도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뭐 모든 나라들은 올 봄보다 금리가 다 튀어 올랐는데 유독 미국만이 이렇게 FRB의 스탠스가 워낙에 완화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신나게 달리는 거죠. 그런데 연준의 스탠스는 결국 그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와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현재 연준의 이 실업률 목표치는 4.5%인데 지난달에 4.6%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겨울 안에 4.5% 밑으로 연준 목표치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달성이 되면 그만큼 이제 매파적으로 약간 변할 가능성이 있죠. 아, 명분도 있고. 네. 네. 근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미국의 임금 상승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미국의 구인율이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뭐 역사상 최고치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가 그야말로 넘쳐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이미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의 선행 지표가 이제 자발적 이직률이에요. 우리가 뭐 일자리가 정말 많으면 내가 받고 있는 연봉보다 더 준다는 데가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발적 이직률이라는 게 임금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선행 지표인데 팍팍 오르고 있고 또 하나 구인자 수 실업자 수 비율이 뭐냐면 이게 지금 120%인데 현재 남아 있는 미국의 모든 실업자들을 전부 다 취직시키고도 일자리가 20%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많으니 임금이 안 오를 수가 없죠. 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이 아까 이제 그 코로나 때 제대로 망가진 게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산업에서 드디어 이제 이런 부활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레저 숙박인데 이 구인율 올라가는 것과 임금 상승률 올라가는 걸 보세요. 네. 뭐 장난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만약에 미국이 혹은 뭐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서비스 소비가 더 부활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물가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연초만 해도 파월 의장이 미국 물가는 일시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일시적인 것보단 조금 더 오래 갈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미국의 물가를 산출할 때 비중이 제일 큰 게 주거 물가입니다. 여기다 이제 쉘터 물가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미국의 집값과 약 18개월 정도 래깅하면서 쫓아가게 돼요. 근데 내년도는 1년 내내 이런 각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항목이 이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비중 큰 건 자동차인데 뭐 최근에 신차 물가, 중고차 물가 뭐 장난 아니죠. 이건 뭐 왜 그런지 다 아실 겁니다. 자동차 재고가 없어요. 지금 네네. 주황색 선이 자동차 출하 재고를 나타낸 건데 다들 아시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신차를 살려면 뭐 6개월 뭐 늦으면 막 1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재고가 없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사실 그런 일은 역사상 있는 적이 없죠. 그래서 네. 이 물가가 쉽게 내려온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강조를 했던 이 인건비, 임금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물가의 무려 거의 70%가 서비스 물가입니다. 근데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상품 물가는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오르게 돼 있는데 그렇죠. 서비스 물가는 인건비에 반응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레크리에이션 물가가 있다. 근데 이게 뭐에 반응할까요? 뭐 여기에 뭐 강사들 임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미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려올 수가 있느냐. 만약에 서비스 소비가 회복이 된다는 걸 전제로 깐다면 이게 뭐 안 그래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가격이 떨어진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레크리에이션 물가라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물가에 아주 세부 항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메디컬 케어 물가 이런 것들도 이게 비중이 7%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안정이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의사들 임금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늘 나와서 얘기했지만 미국의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재화 소비 쪽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뚫고 뭐 하늘 꼭대기까지 갔지만 이 주요 서비스 항목들은 아직도 한참 아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교육 같은 걸 보세요. 코로나 이전 고점보다 아직 절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고 뭐 퍼스널 케어라든지 뭐 이런 숙박 그리고 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아직 고점보다 아래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떨어진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하나 예를 들자면 만약에 여행이 재개된다 그러면 이 숙박 물가는 결국 호텔비고 대중교통 물가 안에는 이제 항공요금 같은 게 포함이 돼 있는데요. 뭐 여행 뭐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비수기와 성수기의 가격 차이가 엄청 큽니다. 네. 호텔 요금도 그렇고 항공료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재개가 되면 어떨까요? 결국은 1년 내내 성수기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네. 사실 우리나라 골프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뭐 이런 물가들이 다시 금방 내려올 거야 뭐 이러지만 언제든지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이 물가 얘기할 때 항상 병목현상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생겼냐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결국 미국의 노령층의 은퇴와 연관돼 있다. 지금 미국의 54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젊은 사람들은 복귀를 하는데 이 노령층은 이제 복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조기 은퇴를 한 거예요. 네. 뭐 집값도 엄청 올랐고 자기 연금도 이제 주가 올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뭐 나와서 뭐하러 일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던 일에서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뭐 LA 롱비치 뭐 배가 앞에 엄청 떠 있다 뭐 결국 하역이 안 되는 건데 네. 하역을 하던 그런 분들이 다 이제 그만큼 많이 은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젊은 사람으로 대체하는 건데 이 젊은 사람들과 노령층의 임금 상승률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장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물가가 내년 하반기에는 좀 진정이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상반기 동안에는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래서 결론은 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미 금리를 인상하는 나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금리 인상을 하는 나라들이 확산되는 그 강도를 표시한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나라들의 통화 증가율은 자꾸 떨어질 게 뻔하죠. 근데 이 통화 증가율이 바로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가장 핵심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OECD 선행 지수가 꺾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는 금리만큼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올 겨울 그리고 좀 진정됐다가
내년도 이제 하반기 때는 또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니 마니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조금 다시 또 이렇게 오르는 이런 어떤 패턴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그런 미국 주식도 약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아까 우리가 봤지만 경기의 슬로우다운 구간에서 강세를 계속 보였지만 제 아무리 미국 주식이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금리 때문에 이런 발작 현상을 좀 보일 때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금 주의 깊게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아하.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리 조금 신경 쓰면서 그런 어떤 베어마켓 랠리를 좀 즐기는 그런 게 내년 주식시장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즐기되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제조업은 안 좋고 서비스업은 좋을 거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를 서비스업 종에서 즐겨라. 그거 뭐,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 그때 설명드릴 때 이 그림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빼기 서비스업 지수를 했을 때 이 파란색 선이 올라올 때는 주황색 선이 올라온다. 주황색 선이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 주가를 이기냐 아니냐는 건데 이 파란색 선 올라올 때는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 주가를 이겨요. 작년에 그랬죠. 이게 결국 뭐냐면 미국이 재화 소비를 하고 제조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강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재화를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선이 올라올 때만큼 미국을 이기는데 이 파란색 선이 내려갈 때는 미국한테 미국 증시를 못 쫓아가게 돼 있어요. 네. 서비스를 파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 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ISM 서비스 네. 폭등하고 제조업은 꺾이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 주가를 아직은 이기지 네. 못하는 그런 구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하던 김에 조금 네. 더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아웃퍼폼을 했는데 올해 딱 들어오자마자 언더로 바뀌더니만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언더퍼폼이 강해요. 그리고 이머징의 평균보다도 지금 언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곱하기 밸류에이션인데 주가가 이렇게 약하다는 것은 이익이 약한 건가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깎아먹고 있는 건가 했을 때 우리나라 이익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교육 조건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신문 보면 수출 잘 된다 또 애널리스트들 이코노미스트들 한국 수출 뭐 대박이다 뭐 이러고 있지만 네. 그 누구도 한국의 무역 수지가 팍팍 줄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 조건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이 교육 조건의 뜻은 뭐냐면 수출 단가 증가를 해서 수입 단가 증가를 뺀 건데 우리나라 네. 수출 단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YOY 25%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수입 단가가 YOY 35%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뭐 어떤 가계로 따진다면 지금 판매가의 상승보다 원가의 상승이 더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출입 단가의 증가율 차이가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변동과 항상 이렇게 일치하는 흐름을 보여왔어요. 근데 이게 나빠지니까 밸류에이션을 깎아내리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교육 조건이 나빠지면 상장 기업의 이익이 나빠질 게 뻔하다라는 뜻입니다. 주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연초부터 수출주들의 주가를 계속 끌고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아직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 안 낮추고 있지만 교육 조건이 벌써 예고하는 것은 이 부분이 조만간 되게 나빠질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 전망 낮추겠네요, 그러면? 뭐 당연하죠. 아,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잘 아시지만 저도 리서치 헤드를 거의 20년을 했는데 네. 밑에 애널리스트들을 이럴 때 되면 이제 다 불러요. 이익 전망 다시 점검해라.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이제 그 바뀐 보고서는 언제쯤 나와요? 그거는 뭐 애널리스트마다 다 기업 탐방을 일단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목표가 같은 것도 낮춥니까? 그거는 뭐 가봐서 이제 실제로 기업 그 네. IR 팀이라든지 네네네.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담당자들하고 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어떤 생명체처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환경적인 변화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이제 이익 전망을 수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결국 기업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걸 텐데 이익이 안 좋아진다는 게 뻔히 보이면 당연히 목표가도 낮추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약간 후행해요. 그러면 그 낮추기 전에 빨리 우리가 팔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스마트한 거예요. 주가가 연초부터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대단하다 주가는 진짜. 대단하죠. 그, 네. 그럼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돼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조금 있다가 뭐, 네. 제가 좀 급했죠. 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네. 방금 전에 우리가 단가 얘기를 했는데 물량도 지금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단가 물량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나니 뭐 안 좋을 게 뻔하니까 결국 주가가 저렇게 맥을 못 쳤던 거죠. 이 물량이 마이너스가 난 이유는 이게 결국 우리나라 물건을 누가 많이 사냐 안 사냐라는 것은 결국 상대국의 재고가 맞냐 적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많은 또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의 재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미국의 제조업자, 도매업자의 재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소매업자 쪽의 재고는 자동차를 잰 나머지 부분에서 일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위원님, 그 교육 조건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 교육 조건에서 제일 큰 부분이 사실 그 수입 물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2005년, 6년, 7년의 그 강세장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집값도 올라가고 전 세계 원자재 가격 막 계속 올라가면서 그때도 이제 교육 조건이 좀 악화됐을 건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좀 뭐 시장이 좀 강세장도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교육 조건에서 이제 수출 순물량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이제 변했다라고는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정말 베어마켓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질 거를 안 좋아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냐. 근데 이제 유럽의 뭐 자동차 판매 동향도 10월 달 보면 마이너스 30%인데 이게 유럽의 소비가 위축돼서가 아니라 공급 지금 네, 차질 맞아요.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조건에 대한 지금 저런 일시적인 저는 현상이 유가가 최근에 좀 안정되는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이런 공급망 차질도 완화가 다시 좀 되면서 저게 개선되지 않을까? 예, 개선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러니까 갑자기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저는 약세론자도 아니고 강세론자도 예.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대로 투자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제 목적이고 예. 애널리스트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죠. 예. 근데 지금의 데이터는 사실 가을부터의 이미 그러니까 여름을 지나면서부터 우리나라 약세장이 예고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린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이제 제가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시장은 한 10월 정도부터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네, 맞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을 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단가도 안 좋고 또 네. 물량도 안 좋고 뭐 베어마켓 랠리는 무슨 얼어 죽을 뭐 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축소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밸류에이션의 변동은 우리나라 중요한 펀더멘탈 모든 데이터들하고 연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건을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재고순환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예. 밸류에이션의 변동과 재고순환은 늘 일치해왔죠. 아까 교육조건 변화율이 그랬듯이. 그런데 딱 한 번 2019년에 이 파란색 선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주황색 선이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이익이 없는데 주가가 갑자기 팍팍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만 2019년에만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2018년과 19년은 OECD 경기선행지수가 내려갔던 해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장 시총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6, 17년에 업사이클에서 주가가 올랐다가 이런 2018년 다운사이클에서는 주가가 내리다가
2019년에는 경기가 정말 나빠졌는데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빠졌는데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이 두 기업의 PER이 치솟아 올라갔고 워낙에 시총 큰 회사들이다 보니 전체 마켓 PER이 이렇게 튀어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익이 진짜로 나빠지는 해가 저는 내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올라가는 동안에 나빠질 걸 미리 다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이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주황색선은 반도체 가격이에요. 반도체 가격도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OECD 경기선행지수 흐름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가격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8년에 반도체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2019년에는 반도체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하이닉스는 그만큼 이제 펀더멘털이 나빠졌는데 주가가 이처럼 그거를 무시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닉스의 PBR, PER이 아니라 PBR 바닥이 2018년 연말에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0.9배가 보통 락바텀인데 이 가격에 도달을 하니까 자산가치 기준 밸류에이션 바닥이 나오니까 이익가치를 더 이상 훼손을 반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얼마 전에 하이닉스 주가가 9만 원이 갔을 때가 PBR 0.9배 락바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제 재고순환의 반도체 부분과 전체 산업을 비교를 해볼 때 2018, 19년에 보면은 이때 반도체 쪽이 터닝이 빨랐어요. 이유는 중국의 IT의 재고순환이 2018년 연말부터 개선되기 시작했고 네.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율이 마이너스 갔던 게 플러스가 되니까 어떤 그 세일즈 모멘텀이 확인이 되니까 밸류에이션은 바닥이고 물건은 팔려나가니까 주가는 미리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올해 반도체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주가가 이걸 미리 다 반영을 했으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PBR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조금 수출 대표주 쪽에서 업종 불문하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서서히 어떤 투자 어떤 기회를 노리는 네. 것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도체 송명섭 연구원이 같은 네. 리서치에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때 이제 나오셔서 저 밸류에이션 콜을 예. 제가 뽑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스타일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저 팩트 위주로. 네, 팩트 네. 위주로. 뭐 이 감정 기복이 감정 거의 없으시잖아요, 보면. 네. 아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 가운데 그래도 좀 수출을 하면서 좀 PBR 좀 낮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로 한번 좀 노려볼까요? 네, 그게 뭐 사실은 네. 제가 이 리포트에는 쓰질 않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좀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 환율이 약해지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아직은 1200 아래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1200 위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도 환율이 나와줄 때는 이제 저가 매수를 네.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가 매수라는 건 외국인들에 대한 저가 매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리만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 하단은 언제나 1200, 1300 선 그 레인지 안에 있었고 네. 그때 그 가격권에 들어가면 이제 외국인들도 순매수 전환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네. 환율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환율이 오히려 1200 위로 그러니까 1200원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1200 몇십 원 이렇게 이제 되는 순간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 그럴 땐 좀 더 들어가고 네. 그렇게 할까요? 네. 좋은 전략입니다. 환율은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PBR이 좀 낮으면서 수출 쪽에 조금 비중이 높은 회사들로 한번 슥 한번 몸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업종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건설이다 아니면 뭐 금융이다 조선이다 이런 쪽 섹터들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는
굳이 뭐 지금 오늘 얘기를 한번 총정리를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 처음에 베어마케랠리의 동력이 두 가지다. 그래서 서비스 소비의 부활 그리고 중국의 어떤 완화 정책, 뭐 지준율 인하 이런 거 이게 다 2014-15년에 발생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네. 참고로 이때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업종이 좋았고 또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업종이 좋았지라는 걸 정리한 게 이 테이블입니다. 네. 미국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바이오하고 IT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시장을 리드해왔고 우리나라가 좀 다른데요. 네. 이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화장품이 이제 중국에 엄청 팔리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화장품이 또, 이제 올해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뭐 그 한미약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오 쪽도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좀 중국 중국하고 좀 많이 연동하는 이런 업종들이 단기에 굉장히 강한 랠리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주 중에 조금 PBR 밴드 하단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좀 주의 깊게 네. 살펴보면서 좀 매수 기회를 노릴 시점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걸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격이 좀 떨어졌다 싶을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수가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뭐 그거야 뭐 글쎄요. 알아서 네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막 열심히 달리던 2차 전지니 무슨 저 최근에 뭐 메타버스 이런 친구들은 신분 조금 못 쓸 가능성이 높습니까 혹시? 본래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네. 조금 중소형주들의 그런 랠리는 약간은 좀 둔화되는 게 뭐 지금까지 현상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요런 시장이 됐을 때 외국인이 들어가는 데를 더 집중하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기관들이 들어가는 데? 아 그건 업종마다 다 달라요. 업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업종이 네. 외국인 순매수하고 주가가 같이 이렇게 연동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업종은 좀 기관 쪽하고 네. 기관 순매수하고 연동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또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보여서 주셨던 그 구간에서 미국의 당시에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거의 뭐 주도주처럼 움직였었잖아요. 방금 네네네. 보여주셨던 2014년. 네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와 함께 한미약분도 말씀하셨고 그전에 뭐 많은 바이오 주식들이 랠리를 보였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에 대한 약간 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최근에 그때 바이오처럼 움직이는 게 메타버스구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새로운 이제 가상 세계에서의 그런 IP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이 부각되는 모습이라서 약간 그때랑 지금 우리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분위기는 비슷한데 네네네. 주인공은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내년의 큰 그림을 정프로는 그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 왜 허탈하게 웃으세요? 아니 오늘 그렸어요. 유독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아 제가요? 네. 아 왜냐면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년에 어떻게 사실은 하나하나가 뭐 별 질문 아닌 아주 하찮은 질문처럼 느껴지셨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때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그때 지수 빠질 때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제가 보니까요. 네. 우리 정프로님이 우리 저녁 퇴근길 라이브에 뭐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서 집중력이 되게 높아졌어요. 뭐 네, 그전에는 좀 건성으로 이제 진행에 좀 언제 제가 했어요? 네, 진행에 집중을 했는데 네. 요즘은 질문하는 거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맞습니다.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력도 요즘 굉장히 많이 일취월장하신 것 같고 조영재 위원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허투루 들을 게 없으니까요. 네.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다시 저 테이프 가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 글자 한 글자 다 얘기하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 집중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3인방 형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괜찮으시죠? 아 예. 네. 오늘 그러면 어떻게 대구로 가십니까? 예. 네. 맛있는 저녁 가족분들과 함께 드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배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재 전문위원님이었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